안녕하세요. 7월 31일 수요일 아침 아침엔 묵상.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을 또 다시 다섯 권으로 분류를 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7편은 그 마지막 5권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5권에는 모두 44편의 시가 있는데요. 다른 권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찬양시가 29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8편이 이 5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1권과 2권에는 탄식시가 많은 것과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탄식시의 구조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을 맺는데, 이 시편 전체의 구조랑 이 탄식시에서 찬양시로 넘어가는 구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다섯 권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른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제5권은 신명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이 제5권, 107편 이후에 나오는 150편까지의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감사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제5권에는 표제어가 없는 시편,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기자 미상의 시가 많습니다. 44편 가운데 28편이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찬송가에 정말 감동으로 그 시편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에 찬양을 하며 찬송가에 올라 있는 그런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시편의 가사로 찬양하거나 찬송가로 그리고 복음성가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 아,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시인이나 아니면 그 시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감동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이 찬송을 계속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왕이 그토록 완악한 마음으로 또 완악한 그 행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막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노예들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유추해 볼 때 이 고레스가 그 포로들에게 귀국을 허가하는 이 칙령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편 이 107편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음을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107편에 조금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 사막을 헤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나 사막의 큰 특징은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이 말라 비틀어진 풀들만 있거나 모래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길인지, 그리고 또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나침반이 있어도 어느 방향에 있는 마을이 가장 가까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먹을 양식도 그리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온 몸과 정신이 타는 그 목마름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때에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모를 그곳에 그분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한 8년 동안 친구들과 사역하면서 6학년들 친구들과 같이 해마다 졸업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졸업여행을 갔던 그 코스 중에 용인이나 잠실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도 하나의 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인파 속에서 저 혼자 그 아이들을 통솔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 중에 어디인지 모르거나 친구들과 떨어졌을 때는 지금 여기 이 건물 여기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도 잠시 잠깐 여기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 친구들과 떨어져도 어디인지 몰라서 당황해도 약속 장소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나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더 길을 잃게 되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은 더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착할 성읍,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정착할 성에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하리라.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근데 또 다른 버전의 성경책에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이 표현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며 쇠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의 공고함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은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듯한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보기도 합니다. 부정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옥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갇힐 수 있는 감옥은 많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감옥이라는 이 단어를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감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나도 그 상황에 놓여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먹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 그리고 쇼핑에, 그리고 돈에, 명예에, 권력에, 그리고 성에 이렇게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감옥,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하리라 라고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막이나 광야를 만난 것과 같고 또 무엇인가에 갇힌 것 같았을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적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 따라 내 손을 내밀고 내 발을 움직이는 순종의 시간들로 채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